무리들은 예수를 채찍질한 후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억지로 씌우고 그의 상처 입은 몸에 십자가를 지워 고난의 거리라 하는 비아 돌로로사로 끌고 갔습니다.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그들은 상처 입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. 무리들의 모욕과 희롱 속에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십자가는 땅과 하늘 사이에 높이 들리워졌습니다. 아멘.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.